캔디 크러쉬 소다 459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잼을 퍼뜨리는 스테이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밑에 쪽과 왼쪽 아래에 있는 얼음을 공략을 해야 잼을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 소량만 퍼뜨려 두시고 그 외에는 아래쪽에 있는 얼음을 공략을 하는 데 집중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잼을 퍼뜨려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얼음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 매칭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위쪽에서 가로줄무늬를 만들어서 아래로 데려와서 터뜨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물고기 가로줄무늬 같은 콤보도 얼음을 공략하는 데는 좋겠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을 해주시고 얼음을 아래쪽에 있는 얼음을 다 제거한 이후부터는 거북이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사탕 물고기 콤보가 좋겠죠. 최대한 물고기 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특수 캔디 조합도 괜찮고요. 물고기가 한 마리 한 세트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맵을 보아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있고 한 마리씩이라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만 터트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편에 속하는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